모든 집들의 네. 고민거리죠. 형은 네. 들어서자마자 고민이에요. 네. 네. 아, 보여주세요. 네, 나오세요. 뭡니까? 아, 이거 뭐죠? 신발들이 잔뜩 있는데. 네. 네. 예? 현관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네네네. 고민이 시작되잖아요. 저를 밀면 어떡해요. 네. 네. 야, 이건 뭐 저희가 냉장고도 공개해드렸는데 이제 신발장까지 네. 생방송 중에 이렇게 네. 이제 진짜 집안의 모든 부위를 다 손을 네. 대시는군요. 제가 손들이 네. 다 네. 터치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처음에 딱 집이 들어오면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신발은 많은데 네. 공간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저희 집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현관 문 열자마자 바로 신발장이잖아요. 저희도. 맞아요. 그런데 네. 아우 이게 사실 신발 정리를 잘못하면은 또 냄새도 나기도 하고 냄새. 네, 이게 집안의 얼굴인데 네. 그리고 이제 현관에 맞습니다. 이렇게 널브러져 네. 있는 신발들 네네네. 보기 흉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없게끔 제가 오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좋습니다. 네. 여기 보면 지금 일반적인 집들의 맞아요. 그 신발장이에요. 겹쳐놓고 겹쳐놓고 네. 네, 네, 뒤에 거 빼쓰고 네. 네. 한짝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 찾을 줄도 모르고 네. 네. 네 그런 신발장인데 제가 조금만 손을 댈게요. 네. 자. 여기 힐 같은 거 이렇게 겹쳐 놓으셨는데요. 네. 제가 여기다가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아, 장소가 좁으니까 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힐을 막 쌓아놨는데. 어, 근데 아. 이거 지금 네. 압축봉 아닌가요? 네, 압축봉이에요. 그 옷걸이에 많이 걸잖아요. 네. 힐 같은 경우에는 네. 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다가 굽을 걸어주시고요. 걸어주시면 돼요. 굽을 걸어주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벌써 야. 신발장이 네. 2단으로 변신을 한 셈이에요. 네, 그렇죠? 앞쪽에다 신발 놓고 뒤쪽에 신발 걸고. 이 앞쪽에는 네. 앞쪽에는 조금 낮은 신발들 이렇게 굽이 없는 거. 되고요. 네. 네. 자, 플랫슈즈. 신발이 좀 많은데. 네. 야, 근데 이거 어디 누구 거예요, 신발장이 이거? 네, 작가님도 거 다 정리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막 붙여있던 신발들이 네. 정리가 네.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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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정리가 됐죠? 예. 네. 네, 싹 정리가 됐고. 훨씬 낫네요. 아, 예. 네. 그리고 제가 압축봉을 이용하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여기 운동화가 이쪽 안에 이제 운동화가 네. 이렇게 쌓여 있어요. 네. 자, 일단 슬리퍼는 좀 뺄게요. 네. 자. 야, 압축봉 하나로 그냥 정리가 싹 되네요. 네. 여기 압축봉을 압축봉을 제가 또 활용하시는 거죠? 두 개를 네. 해놓을게요. 네, 하나를 옆에다가. 네. 야, 압축봉은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압축봉은 한 2,000원이면 사지 않나요? 아, 이게 하나 2,000원. 네, 천원샵 같은 데 가보면 네. 2,000원이면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렴하게 구매가 네. 가능하네요. 예. 이거는 뭐 다양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압축봉이죠. 압축봉. 네. 자. 이렇게 두 개를 네. 나란히 해서 제가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아, 2단. 네. 2단으로. 아,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아, 위로 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두 개를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네. 거꾸로? 뒤에다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아, 뒤쪽에다가. 뒤쪽 공간과 앞에요. 예. 제가 이걸로. 사이에. 저기 선생님. 네. 저기 여유 있게 하셔도 돼요. 아니요, 여유 있게 하셔도 돼요. 너무. 근데 또 사실 이렇게 된 김에 보면 압축봉이 못이나 뭐 나사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그죠. 네. 또 이렇게 위치 조절도 가능하다는 걸 그렇죠. 지금 네. 보여주기 네. 위해서. 네. 잘못하면 이제 네. 그 새들어 사는 경우에는 신발장을 망치면 안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있을 텐데 압축봉은 예. 예. 압축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을 박는 게 아니니까 뺐다 뺐다 하면 되니까 위에다 올려주세요. 제가 아까 단단하게 안 해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네네네 이런 식으로 아하, 하면 이렇게 되면은 네. 어 거의 3단으로 쓰네요. 네 예. 아. 밑에다 놓고 위에다 올리고 뒤에다 꽂고 네 여유로워졌죠. 그러네요. 예.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같은 네. 공간인데. 그렇죠? 예. 공간 활용 좋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신발 그 현관에 보면 네. 좀 이렇게 죽은 공간들이 있어요. 네. 아, 죽어 있는 공간. 네, 죽어 있는 공간. 예. 그냥 이렇게 빈 벽. 아, 먼지만 쌓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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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신발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자, 이 압축봉을 활용을 할 거예요. 네. 그런 벽 같은데 압축봉을 딱 설치를 해주고요. 네. 제가 옷걸이를 활용할 건데. 옷걸이. 옷걸이. 오, 신발과 옷걸이 네. 어떤 조합이죠?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기하네. 네. 아, 저희가 압축봉을 일단 걸어놨습니다 여기. 네. 예. 옷걸이를 또 변형시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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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를 잘라가지고 지금 네. 만들어온 건데요. 네. 여기 슬리퍼 같은 거를 좀 걸어볼게요. 이 슬리퍼를 걸면 되는구나. 네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아, 발가락 부분에 이게 고리가 있으니까. 맞아. 그런데요, 이런. 네. 플랫슈즈 같은 것도 걸려요. 아, 이거 뭐 신발이 훼손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어, 그렇죠. 예. 아, 이렇게 되면 또 공간을 아시고? 확실히 활용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왜 현관 위쪽에는 예. 사실 이렇게 좀
안 보이는 데인데 그렇죠, 그렇죠. 공간이 좀 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신발이 많다면 네네. 그런 공간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신발장이 좋으면 이렇게 걸어가지고 옷장에다 넣으면 안 되겠죠? 아유. 그러면 향을 공유해야죠. 아, 향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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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크리스마스 네. 분위기 나고 좋네요. 네. 네. 트리가. 이렇게 네.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옷걸이를 활용해서 신발장을 좀 더 넓게 우리가 쓸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아닌 공간도 네. 이렇게 활용을 할 수 네. 있는 거죠. 옷걸이가 없으면 어떡하죠? 옷걸이가 없으면 이제 제가 네. 하나를 좀 만들어 왔는데. 네네. 네, 제가 이거 택배 박스로 만들어 왔거든요. 아. 아, 옆에요? 네. 돌려볼까요? 아, 야, 네, 네. 지금 옆 부분인데요. 오호, 네. 신발장 옆에다가. 네. 뭐. 네, 택배 박스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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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치만 여기 앞에 센치만 잘 재면 너무 잘 만들었네요. 야, 이거 근데 어렵지 않아요 만들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걸 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만드는 거죠? 탁탁 접어서 그냥? 아, 이거를 방법을 말씀드리긴 대충. 그렇고 네. 대충. 대충이라도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만들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이렇게 그 도안을 그려서 올게요. 아, 다음에 네. 설계도를. 아,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는 택배 박스라든지 이게 택배 그러니까 박스를 잘르기만 하면 돼요. 이거 우체국 택배라고 써 있어요 안에. 네, 우체국 택배. 또 가장자리에는 네. 이렇게 네 이게 네. 그 박스에 베일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 마스킹 테이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하나가 훼손이 되면 이렇게 자르고요 네. 이렇게 나머지 걸 묶어주셔도 되고요 네. 네,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야, 이거 좀 예쁘게 잘 만드셨네요. 좋네요. 예. 예. 자, 지금 요거 이제 택배 박스를 활용한 건데 요 네, 네. 외에도 우리가 네. 많이 이제 집에 돌아다니면서 버려야 되는 쓰레기들이 이제 맞아요. 페트병이라든지 지금 보니까 여기 페트병 신발 많아요. 박스라든지 네, 또는 제가, 커피 캐리어 이런 거는 정말 많이 가져오잖아요. 네, 예. 제가 지금 요 그 페트병을 좀 잘라 갖고 왔어요. 네. 네. 잘라 가지고 왔는데 이 잘라 가지고 온 이 페트병을 어떻게 네. 잘랐냐면 너무 간단한 게 위에 이렇게 잘랐고요. 네. 이 옆면을 그냥 자른 거예요. 아, 사각형으로 이렇게. 네네. 네. 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자, 신발을 하나 빼 볼게요. 네. 네. 자, 신발을 한 짝을 넣고요. 페트병에다가? 네. 그 다음에? 위에다가? 아, 그러면은 신발 하나의 공간에다가 네. 두 개를 놓는 셈이 자, 되네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2단으로 여기 쌓는다고 하면은요. 네. 그러면 여기는 3중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자, 뒤에 하나 꽂고요. 네. 앞에, 아, 위에 하나 올리고요. 밑에 놓고. 얘는 이렇게 돼 있다가. 네. 이 공간이 두 배잖아요. 네. 사중에 사중 네. 사중이에요. 네. 거의. 그러면 여기 한 켤레를 더, 더 넣을 수 있는. 있죠. 네. 정말 틈새 시장 공략 정말 잘하셨네요, 진짜. 야, 페트병 하나를 활용해가지고 구석구석하게. 네. 페트병하고 이제 앞쪽 복만 있으면 우리 신발장이 너무 너무 널널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 이 외에도 이제 다른 것들을 또 활용해서 신발장을 좀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옷걸이는 그, 어떻게 만드는지도 네. 좀 알려주세요. 어, 네. 맞아요. 옷걸이를 네. 자, 여기 한번. 제가 지금 네. 이거를 잘라야겠네요. 잘라주세요. 제가 갈게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네, 여기를 잘라주세요. 여기요. 네. 니퍼로 밑에를 잘라요. 옆에 아니 여기 끝까지 다 잘라주세요. 여기 아, 여기요? 끝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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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팔 힘을 또 잘라고. 아, 아래쪽을 다 잘라서 없애는군요. 네. 예. 자르신 다음에 네네. 여기를 이렇게 쭉 펴줄 거예요. 일자로. 아. 일자로 편 다음에 윗부분만 네. 필요한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 구부려서 여기를 아. 이렇게 이렇게 구부려줘서 여기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돼요. 아. 간단하네. 이제 네, 팬츠나 뭐 롱로즈 같은 걸로 네네. 해서 이렇게 갈고리 모양 좀 더 좀 더 구린 네. 다음에 네, 이렇게 구부리면 이제 신발이 손상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네. 끝에가 날카로우니까 잘못하면 네. 신발이 네.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구부려 주시면 돼요. 어. 처음에 자르는 데가 조금 힘들고요. 나머지는 그냥 구부리고 그런 거라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를 때만 이제 뭐 남편이나 뭐 네네네네. 남자분한테 좀 도움을. 예. 뭐 그참에 다 하라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네. 해서 집 있는 옷걸이들. 저게 이제 네. 세탁소 가면 주는 옷걸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걸 가져와가지고 잘라서 그냥 이렇게 몇 개를 네. 활용하면은 신발장 자체를 굉장히 넓게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